아폴로님께서 중증치매 진단비도 정리해야 될까요? 평생 간병비 나온다 해서 들었는데 경증 진단비로 요즘 생각이 달라지네요. 방금 전에 네. 보호왕님이 말씀해 주셨죠. 네, 네,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우리 경도치매 네. 우리 더 1점 요즘에 또 0.5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아직 정확진 않아요. 근데 네. 인지 경도장애 이런 거 나오면 정말 대박일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좋죠. 그렇죠. 그래서 0.5점 1점 저도 검사해봐요. 네, 그래야 될 건데 요즘 깜빡깜빡하신 것 같잖아요. 역시 나이든 못속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1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2점 3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. 2점 3점에 몇 천만 원 몇 억 준다고 해도 결론은 못 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. 이거는 정말 그냥 어떤 그림의 떡이죠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신 모험은 어찌됐건 누군간 다 죽으니까 받기라도 하잖아요. 맞습니다. 매침에 사실 종증도 네. 특히 종신 모험도 예전에 많이 가입했지 요즘에는 솔직히 가입을 안 하는 주세요.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너무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차라리 저렴한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 내만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 정기보험을 하지 종신 보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종신 모험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하죠. 자녀분들이 많은 가장분들이나 네. 아니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상속세를 걱정 하셔야 되시는 분들. 네. 네. 그분들은 사실은 좀 필요하긴 하시겠죠. 맞습니다. 네. 일반적인 다른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좀 대처를 하시는 게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달려라니님, 삼성화재 11년 납입했는데 상해 사망, 질병 사망만 빼고 다 갱신하. 귀여워. 아니, 맞습니다. 저희가 이 질문을 예. 보면 그 S화재가 너무 많아요. 제가 그래도 유튜브에 2019년 미만 가입자들 다 정리하세요. 그것 때문에 삼성화재, 아니, S화재 그 설계사분들이 엄청 댓글 달았어요. 왜 우리 폄하하냐, 왜 안 좋냐. 아니, 그런데 네네. 그것도 있지 않아요. 대신에 이제 새로 가입을 시켜야 되는 설계사분들은 네네. 아마 삼성화재의 그 증권을 보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이거 네. 다 다시 하 왜냐면 삼성화재 가입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정말 비교의 대상. 네, 우리가 요즘에 핫한 뭐 H 그레이드 몸이나 네. 아니면은 N사 뭐 이런 8% 할인 이런 거 비교하면 그냥 저 같아도 그냥 바로 그냥 그렇죠. 해지하겠는데요?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좋은 보험이 많은데 예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비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네네. 네.